여기가 바로 131이에요. 제가 2년 전부터 운영하던 어떤 작업실이자 집인 공간인데, 원래 여기가 엄청 다 어두운 색깔의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밝은 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주황색 페인트를 만들어서 주황색 페인트를 칠하고, 그다음에 노란 색깔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이어서 노란색 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꾸리고 나니까 그냥 두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드로잉 클럽이나 어떤 라이팅 글 쓰는 모임을 가졌는데, 매번 술을 사러 갈 때마다 저 산 꼭대기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내가 여기를 술집으로 바꿔서 여기서 편안하게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동네에 술집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갈 수 있는 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그럼 내가 사랑하는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로 꾸며진 공간을 술집으로 만들어서 모든 여기 동네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글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들이 글을 이렇게 써주시고 가신 글들인데, 여기서 48시간 영화제라고 독립영화를 한번 찍어서 다 같이 디프리 하는 자리에서 그 영화를 큰 주제로 잡고, 이제 다른 단어들로 글을 이렇게 다 한 사람씩 완성해서 글을 썼던 것들을 붙여놨어요. 여기는 이제 위스키나 제가 칵테일을 만들 때 쓰는 주류들과,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을 좋아해서 이렇게 와인잔이 있어요. 홈파티 할 때 썼던 거고, 보시면 코끼리 소품들이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코끼리라서 코끼리 소품들을 제가 모으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씩 생겨서 코끼리나 뭐 인도 약간 풍 모이는들이 생겼어요. 이 친구가 바로 저희 가게 마스코트 박코감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피곤해서 자고 있네요. 이건 드로잉 클럽인데 원래 그림이 되게 많은데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로잉 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제가 그 달에 그리고 싶은 것을 주제로 정해서, 그냥 멤버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은데 누구나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맨 처음에 여기를 바로 바꾸고 나서는 열심히 붙어 있지 않았어요. 사실 막 일주일에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막 이래서 손님이 맨 처음에 열었을 때 몇 번 오셨는데, 다음에 또 찾아주셨는데 가게가 망한 줄 알았대요. 왜냐면은 이 골목에 사람이 정말 안 다니고, 뭐 그리고 교통편이 막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좋거나 사람들이 막 번화된 것도 아니어가지고, 동네 분들이 이제 뭐 집에 가다 지나가다 들리고 이러시는데, 아, 또 열었을까 하고 오셨는데 또 문이 닫혀있고 막 이랬대요. 이제 몇 번 그러시다가 어느 날 내가 열어서 또 와서 말씀하시기를 가게가 이제 망한 줄 알았다고, 한 며칠 열더니 장사가 안 되니까 망한 줄 아셨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마음을 바꿔서 나를 보러 찾아오시는 손님에게 좀 더 애정을 베풀고 감사해야겠다, 더 애정을 쏟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지금 가게를 오픈한 지 3개월 좀 넘었는데 지금은 되게 다양한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고 있어요.